GT5는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서 신규 차량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죠. 따라서 차량 순위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현 시점 최강 차량 탑10을 말씀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살짝 주관적이에요. 첫 번째 차량은 그로티 퓨리아. 일단 이 차량은 디자인이 정말로 예쁩니다. 이 세련되면서 아름다운 눈매, 문짝도 옆으로 이렇게 열리고 아름다운 뒷모습에 가벼운 스포일러까지. 이 차량의 특징이라고 하면 핸들링이 정말 최강이에요. 바로 왼쪽 정확하게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거기다가 또 섬세해요. 이렇게 빠른데 섬세하게 움직인다? 최강이죠? 당연히 사륜구동 준비하시고 출발! 오케이 좋아. 최고 속도는 122마일 정도. 9위는 바로 X80 프로토웨어.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해요. 뭔가 로켓 같기도 하고 건담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양쪽으로 나누어진 가변 스포일러. 이 기능은 이 차가 거의 유일해요. 이 차량이 유니크함의 끝판왕이에요. 배기마저 독특한데 이 백파이어 소리가 거의 기관총이에요. 이런 소리는 다른 차에서 들을 수가 없어요. 자 당연히 사륜구동 준비하시고 출발. 여기까지 최고속도는 125마일 정도. 이 차량의 최대 강점은 가속력이에요. 악셀 밟는 순간 거의 미사일처럼 튀어나갑니다. 핸들링은 살짝 애매해요. 얘가 가볍고 빠르다 보니까 뭔가 살짝 날아가는 느낌? 근데 핸들링이 살짝 애매해도 어차피 가속력이 다 커버합니다. 오케이. 8위는 그로티 이탈리 RSX. 이 디자인이 말로 표현 못할 만큼 정말로 이뻐요. 퓨리아보다 더 세 보이고 날카로운 눈매, 우아한 차체 곡선, 이 문짝 보세요. 이거 강인해 보이는 뒷모습, 당연히도 사륜구동 준비하시고 출발. 제로백 몇 초야? 최고 속도는 무려 131마일. 심지어 거기다가 핸들링도 좋아요. 날카롭게 따라오는 주행 성능. 여기서 바로 왼쪽. 그렇지. 밸런스가 진짜 좋은데 이 차의 단점을 뽑자면은 비싼 거? 그거 빼고는 없습니다. 다음 차량은 오셀럿 파리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너는 왜 눈을 그렇게 뜨니? 이 헤드라이트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뒷모습도 뭔가 좀 밋밋한 것 같고 디자인은 살짝 아쉬운데 성능은 거의 핵 수준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빠릅니다. 구동 방식은 후륜. 걱정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로백 준비하시고 출발. 여기까지 최고 속도가 무려 133마일. 접지력 굿. 차가 안 떠요. 거기다가 핸들링 같은 경우는 이 살짝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건 뭐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 이 얼굴만 빼면은 얘가 최강이에요. 다음 차량은 디베스트 8. 이 차량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도용 비질란테예요. 자 준비하시고 출발. 차량의 직발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최고 속도는 125마일 정도. 구동 방식은 후륜. 이 차가 비질란테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가 3톤이 넘어요. 따라서 다른 차를 박으면 차가 날아갑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무거워요. 어? 저로 가시고 트럭도 막아. 혹시 핸들링도 무겁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나름 가벼워요. 이 무게에 비해서. 마지막으로 디자인을 보자면은 참새마냥 조만한 얼굴. 도저히 자동차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거대한 배기구. 디자인은 뭐 취향을 많이 타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다음 차량은 오셀럿 넥스A 21. 디자인은 나름 이뻐요. 막 엄청 이쁜 건 아닌데 타고 다니기 괜찮을 정도?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 구동 방식은 사륜구동. 자 준비하시고 출발. 오케이 최고 속도는 120마일 정도. 그리고 핸들링 기가 막히고 왼쪽 그렇지 이쪽으로 스무스하게. 가속력, 핸들링, 안정성, 거기다가 접지력도 좋아. 이 차량은 뭐 딱히 단점이 없어요. 굳이 뽑자면은 최속이 살짝 낮다는 거. 다음 차량은 페가시 이그너스입니다. 디자인 평가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당연히 사륜구동. 와 이거 타이어 두꺼운 거 봐요. 광폭 타이어네. 자 준비하시고 출발. 제로백 측정 완료. 최고 속도는 127마일. 이게 핸들링이 뭔가 살짝 엉덩이가 무거운 느낌인데 컨트롤하면 문제없어요. 다음 차량은 베네팩터 크리거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동차 업계에서 1등을 독차지하던 녀석이죠. 사륜구동. 차들 중에서 거의 가장 빠른 반응속도. 출발, 스타트, 가속도 4기급, 핸들링도 4기급. 섬세한 핸들링, 뛰어난 안정성. 여러분들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크리거 지금 사도 문제없습니다. 출발. 여기까지 최고 속도는 132마일 정도.
다음 차량은 페가시 토레아도로입니다. 디자인을 보시면 옛날 감성이 살아있어요. 직선이 많이 들어간 전면부, 그리고 강인해 보이는 뒷모습까지. 이 차량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보여드린 차 중에서 제일 빠르다는 거, 당연히 사륜이고요. 준비하시고 출발. 여기까지. 최고 속도가 무려 136마일. 얘가 속도는 빠른데 핸들링은 살짝 아쉬워요. 왼쪽으로 돌리시면은 약간 안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핸들 좀 안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 대망의 1위, 그것은 바로 오셀럿 버추입니다. 전기차인 로터스의 에바이어를 모델로 만들었고요. 당연히 사륜. 준비하시고 출발. 제로백 측정 완료. 최고 속도는 119마일 정도. 이 차량의 특징은 말도 안 되게 빠르다는 거. 거기다가 전기차치고 코너링도 괜찮아요. 왼쪽 살짝 언더스티어 경향이 있지만 브레이크 밟으면 문제 없습니다. 디자인도 훌륭하고 지금 그타 세계관에서 이 차량이 최강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의 컴퓨터는 여기까지.